신곡입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러브벨.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눈 오는 날 막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 예수님 생신이신데 왜 커플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솔로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트리,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 뭐 루돌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꾸민다고 꿈을 봤는데 네 이거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오늘은 좀 잔인해서 볼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다음 루돌프잖아요. 루돌프를 잡아 먹을 거예요. 루돌프 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루돌프를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짠짜잔 이게 바로 루돌프 고기입니다. 사슴 고기인데요, 제가 스테이크용을 찾아보니까 등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슴 루돌프 등심으로 샀습니다. 가격은 이게 1kg인데 1kg에 5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한번 좀 오늘은 잔인하게 루돌프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 등심은 까서, 오 냄새가 약간 그 우리가 평소에 그 맞는 그런 고기 냄새하고 좀 달라요. 냄새가 약간 육회 냄새도 나고요. 이게 여기 정말 이런 막이 있잖아요. 힘줄 질긴 부위는 제거를 한번 해봅시다. 겉에 크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한 1.5cm 두께로 고기를 잘라줄게요. 등심 부위인데도 지방질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그냥 순살? 진짜 살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 덩이가 나왔고요. 올리브유 살짝 발라주고, 통후추를 거칠게 으깼거든요. 이것도 앞뒤로 고루고루 발라주고, 이건 월계수잎인데요, 사슴이 비린내가, 그러니까 잡내가 강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른 허브 종류는 없어서 월계수잎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닐에 덮어서 실온에서 한 20-30분 놔둘게요. 한 30분이 지났거든요. 고기가 참기가 지금쯤은 다 빠져 있어야 돼요. 스테이크 굽기 한 20분, 30분 전에 먼저 고기를 냉장고에서 빼주고, 차가우면은 이게 고기 속은 차가운데 겉에는 뜨겁고 그렇게 됩니다. 앞뒤로 소금 충분히 뿌려주면 돼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연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고기를 올려줄게요. 아, 탈 것 같은데, 탈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타게 생겼다 하면은 뒤집어주세요. 와, 대박이다. 와우. 대박 뜨거운데? 버터도 한 숟갈 넣어줄게요. 충분히 익었을 것 같거든요. 염면도 한 번씩 해주고. 이 상태로 구운 시간만큼 이대로 레스팅, 휴지하는 시간, 레스팅을 가져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육즙이 고루 퍼지거든요. 오.
잘 구워졌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남겼습니다. 왜냐면은 턱이 너무 아파요, 여기가. 돈 스테이크 먹을 때는 이렇게까지 턱이 안 아팠거든요. 왜냐면 고기가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질기지도 않아가지고 돈 스테이크는 괜찮았는데 돈 스테이크보다 턱이 더 아픕니다. 이게 너무 지방질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슴고기는 진짜 이런 구이 이런 것보다가 아니면 샤브샤브나 이런 거에나 어울리고 사시미 이런 거에 어울리지 구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전화로 구이용 스테이크 할 건데 뭐가 괜찮냐 해서 등심이 났다길래 등심을 샀는데 스테이크용은 아닌 것 같아요. 턱이 너무 아파요. 진짜 기름기 하나도 없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은 스테이크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돌프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잡내나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소고기처럼 막 그냥 고기가 아니라 약간 누린내도 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뭐 누린내 막 이런 게 안 느껴져요. 그냥 일반 고기랑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저걸 나머지를 어떻게 해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 맞이해서 루돌프 고기 루돌프 스테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